태국에서 조향반 여행지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네, 대표적인 여행. 치앙마이 제2의 도시라고 하죠, 태국. 치앙마이 도의 인타론 가기 위해서 갔잖아요. 제일 그 높은데 태국에서. 태국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 아 너무 추웠어. 한국인들만 반팔 입고 하고 태국인들은 반팔 입고 갔더라고. 한 4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또 생각나는 게 폭포. 천둥 폭포가 있었는데 그 왕비님께서 거기를 간사하는 폭포였죠. 무지개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봤던 폭포 중에 제일 멋있어. 내 인생에서도 제일 그게 컸어, 폭포. 우리 그 폭포 쪽에 내려가서 쫄딱 잡고 나왔어. 아 사진 한번 찍으려고. 우리 내려가시는 건가요? 와! 와우! 영상이야 사실. 네, 여기 남는 한 잔. 떡이요 엄청. 근데 밥도 맛있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볼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도 갔다죠. 그 온천 한칸팽 거기서 계란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거기가 얼마 전에 한국 프로 중에 홍덕천이라는 한국 요리사인데 태국 음식을 잘하는 그분이 가셔서 방송도 했더라고. TV에서 보니까 되게 많이 반갑더라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국어 표지판도 밑에 있다. 한국 사람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넉파이. 넉파이에서 아주 힘들게 두 번에 갈아타서 우동탄에서 2시간 그리고 우동탄에서 넉파이에서 1시간 넉파이에서 냄새가 아 진짜 최고였어요. 네, 3일 내내 먹었는데 3일도 들리지가 않더라고. 우리 또 그것도 괜찮잖아. 맛밤이 있잖아. 거기 딱 경계선까지 가더라고.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고 진짜 햇빛에 또 진짜 우동탄 우동탄이 가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뭐 된다. 거기도 유지 냄새야. 맞아, 거기도 맛있더라고. 그리고 뭐 유지타운 가서 유지타운 가서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되게 많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케첩을 가서 케첩을 가서 그 산 위에 아침에 딱 일어나는 탈레버 그 자욱하니 딱 이렇게 깔려있는데 내가 마치 현진경 대행님 기분. 갈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밑으로 뒤에서 가는데 중간에 비 와서 우비 쓰기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너무 예뻐가지고 위에서 고기도 구워서 좀 신기했던 게 높이 가면 갈수록 또 값이 비싸졌어요. 해처럼 또 최근에 태국이 나서 인기가 많은 많아지는 관광지라고 해서 우리는 마치 10월 초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아쉬운 게 외국인이 갈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희는 정말 운이 좋게 태국인 교수님들이 저희를 지금 데리고 여행을 가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폐차국에 엄청 과일들이 남아 있었어. 거기서만 나는 뭐 당근 같은 것도 네이비 캐럿 그다음에 카오야 있어. 카오야 있어. 너무 좋아. 많이 하는 말이 태국 속에 잘 들어. 저희 솔직히 근데 국립공원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가도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가면은 한 번쯤은 다시 가면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해. 국립공원 또 됐습니다. 여기가 통화에 있어서 근데 엄청 날씨도 괜찮았고 초콜릿 팩토리도 너무 좋았고 미드윈터 라이브 아 진짜? 좀 오래 앉아있다 가야겠네. 야경이 예쁜데 진짜 제일 오래 처음이다. 그 라이브 밴드 하는데 막 위에서 햄버거를 썰면서 보는데 외국인들을 잘 모르는 그 태국 현지인들을 가는 태국 반타창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얘가 빠져 죽을 뻔했죠. 내가 수영을 못하거든. 근데 내가 거기서 떠 있을 줄은 알고 네. 들어갔는데 물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살이 있는 거야. 맞아. 그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딱 한 2m 이 정도. 2m. 2m 물에 빠져 죽을 뻔. 내가 봤던 물 중에 제일 에메랄드 빛이었어. 물이 진짜 맑으면은 초록빛 에메랄드 빛을 낸다고 하는데 거기가 딱 태국의 간대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반타창 스프링. 혹시 기회가 되면 반타창 스프링 꼭 가시는 것도 추천.
진짜 카오엔은 너무 추천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또 거기도 있잖아. 와이너리.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 저도 좋아하죠. 아, 그럼 돈만 있었다면 그 와이너리에 있는 와인을 모두 다 사왔을 텐데. 거기서 투어를 하면은 거기 포도밭도 한 바퀴 둘러보고 조금씩 와인의 종류별로 시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되게 괜찮아요. 그랑몬트였는데 안 비싸고 진짜 투어 알차게 진짜 알찼어요. 내 기준으로는 제일 카오야이가 제일 좋았어요. 나도 카오야이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 방콕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관광지죠. 한국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거 1위 방콕이지 않을까. 한국인 많지? 작년에 한국인이 방콕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시아티크도 좋고 그 아시아티크에서 사우프라야가 거기를 유럽도 꼭 타봐야 돼. 맞아. 카오산도 맞을 수 있어요. 카오산도 오메마켓 가면 크리스마스 때 직원들이 일정 시간 되면 춤춘다. 아, 봄에 마켓. 어. 아, 진짜.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푸켓. 파풍비치를 갔죠. 푸켓은 내가 맨 처음에 첫 인상은 맑고 깨끗한 바다를 생각을 했었는데 파풍비치를 딱 가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가 다음날 피피섬 투어를 했는데 거기는 내가 생각한 바다다. 파풍비치가 거의 유명해. 보랏빛 하늘로 유명하죠. 해가 질 때 투어로 꼭 가야 할 것 같아. 피피섬 투어 갔는데 원숭이 바다 한복판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스피드보트로 갔다 왔었는데 또 재밌었던 컨겐 대학교 친구가 또 저희 데리고 같이 투어 중이었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갑자기 기억나는 게 불산 제일 큰 거 빅푸다 푸켓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진짜 불산 있다만 해. 못 가본 데도 많아서 너무 아쉽네. 어디를 가고 싶어? 꽃창 나는 컷사메 컸다고 컷사메. 그리고 내가 깐짜나부리를 가봤었는데 깐짜나부리에 있는 에라완 폭포를 못 가봤어. 다시 한번 깐짜나부리를 방문해서 에라완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면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저희는 오늘 쪽 캐니